오늘 중서부 지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수도권 및 충청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높아져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부지방에서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토요일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